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GTA5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군요. 한 일주일 만인가? 마침 신규 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리뷰해볼게요. 자, 인스넷 레진드 모터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클래식 브로드웨이라고 있을 거예요. 92만 5천 달러.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은 아니네요. 파랑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로드웨이. 이 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옛날 그 미국 트럭. 그 뭐지? 확실히 말해서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디자인이 좀 망둥 것 같아요. 옹졸한 헤드라이트, 과하게 튀어나온 후드 모양, 불만이 많아 보이는 프론트 그릴까지, 게다가 파랑색과 하늘색 조화라는 굉장히 끔찍한 색 조화까지.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포스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바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홀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 펜다, 뒤쪽 펜다, 뭔가 볼륨감이 있죠. 이렇게 뒷펜다 앞쪽은 크롬으로 뭔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후페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래식해요. 멋있게 쭉 빠지는 이 라인. 안쪽을 보시면은 뒷좌석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트렁크 손잡이가 이렇게 세로로 달려있고요. 테일램프는 일자 모양.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머슬카라서 소리는 좋을 거예요. 자, 이거지.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는 원형으로 되어있고, 핸들도 원형, 계기판도 원형, 클래식한 감성. 차량의 모든 문제를 볼게요. 이동수단 모듈 탈각. 그렇지. 이거 뭔가 후드가 뭔가 되게 악어 같지 않아요? 제가 후드에다가 발을 넣었고요. 이 상태로 문을 닫아볼게요. 아이고, 제 캐릭터가 발을 빼네요. 내부를 보시면 미국 측에 거대한 엔진이 달려있죠. 얘가 시동을 걸면은 앞에 체인이 움직일 거예요. 시동 온, 삑. 그렇죠, 앞에 있는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짐을 실을 때는 허리를 숙이고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얘가 머슬카니까 윌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앞바퀴가 살짝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바로 주행 성능을 테스트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가 살짝 굼뜨네요. 아니, 많이 굼뜨네요. 지금 속도가 몇 마일 나오는 거죠? 한 30마일 나오나?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이거는 옛날 차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80마일 돌파.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군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서 꺾어볼게요. 왼쪽.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오른쪽. 가하! 저속인데도 불구하고 붕 떠요. 성능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동 풀업. 그 다음에 차체를 봐줄게요. 오, 옆에다가 크롬을 달 수가 있네요. 그냥 똥차를 만듭시다. 한 로드와 트림.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버퍼. 먼저 앞버퍼를 보겠습니다. 얘를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롬으로 좀 더 위험한 거 달거나. 파워 램. 그리고 뒷범퍼를 봐줄게요. 여기도 좀 더 강력한 거. 여기도 파워 램.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를 봐주겠습니다. 이 강력한 머플러. 아노다이즈드 머플러. 그 다음에 펜더. 뒷바퀴를 가릴 수가 있네요. 이렇게. 펜더 커버 풀 트림. 그 다음에 후드를 봐줄게요. 여기는 슈퍼차저. 그렇지, 이거 헤비 필터 블러.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잠시만요, 라이트가 없는데.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는 상징을 봐주겠습니다. 좀 더 화려하고. 어이, 뭐야, 다운타운 캐페사 이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크야드 클래식. 그 다음에 미러. 여기는 미러를 좀 더 독특하게 로우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블랙. 잠시만요, 상징을 바꿀게요. 이거를 똥차로 쓰기는 아깝네요. 화이트 LS 커스텀. 그리고 2차 색상은 크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붕 액세서리. 이게 뭐야, 레트로 스완프 쿨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바이저 위쪽에 이게 생기네요. 지붕. 빈티지 패켓.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앞에 이 범퍼가 사람을 치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저기요,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풀 개조가 됐으니까 윌리 테스트 준비하시고 윌리. 오, 힘세요, 힘세. 1인칭으로 보시면은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자동차지요. 이제부터 클래식한 차량들을 모아서 레이스를 해볼게요. 먼저 렛 로더. 이 차량도 지금 상태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는 이거 에스터마틴인가? 듀바치 JB700W.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이더스 스태포드. 얘는 그 옛날 차 알바니 루즈벨트. 출발 타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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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1등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3등 정도. 그리고 바로 옆에 렐로도? 아니, 저 고철 차량이 나보다 더 빠르다고? 말도 안 돼! 인간적으로 앞에 차량들은 그렇다 쳐도 옆에 있는 이 고철 차는 이게 되는 거 아니야? 4등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라이트가 없어서 진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지. 메리드한테 연락을 해. 공습을 준비해. 그렇다면 제 손에 신호탄이 생기거든요? 차에다가 올려놓고. 아니, 이게 아닌데? 도망쳐! 이게 아닌데. 다시. 에이, 오케이. 제가 다른 분들을 제 차 위에 태워볼게요. 자, 앞을 향해서 라이트를 쏘아주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켜고 주행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후드를 다시 달아볼게요. 차체를 여기서 달면은 못생겼는데? 그래도 라이트가 있으니까 됐어요. 이번엔 뭔가 악당같은 차량들을 모아서 도시를 습격해볼게요. APC, 머스탱, 그리고 제 차 체르노버그까지. 첫번째 습격 장소는 바로 신발가게 갑시다. 제군들이여 출발. 지금 신발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아주세요. 체르노버그 준비 완료. 건물 사격 개시 출발 스타트. 벌써 나이스샷. 지금 다들 신발 가게를 털어서 원하는 신발을 얻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셨지? 이게 안에 있어요 이게?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 항목도 많고 굉장히 멋있게 꾸밀 수가 있어요. 대신에 성능은 좋지 않다는 거.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